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은 1장부터 50장까지 말씀 전체를 이렇게 구분구분 살펴보면 족보를 기준으로 말씀이 나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은 5장까지 이제 천지 창조와 아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6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삭 25장부터 36장까지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방금 봉독한 37장부터 쭉 50장까지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주로 주제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36장 말씀은 야곱의 형인 에서 그리고 그 에서의 족보를 다루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과 달리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36장 32절 말씀을 보면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다 족장이 되고 또 에돔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화려했던 그 에서의 족보 뒤에 이제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온 지 이제 11년이고 이제 나이로는 108세가 된 때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는 땅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아버지께서 사셨던 곳에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그 지나온 그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 이 말씀은 무척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본래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고자 하여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피난을 가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20년이 지나자 그 자리에 그저 눌러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가나안 땅 베델이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려고 했을 때 순조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인 라반이 반대했죠.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에서는 형 에서가 400여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고자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숫곳에서 2년 그리고 세겜 땅에서 8년을 머물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이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을 지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면서 요셉이 이제 오늘부터 쭉 이어지는 37장 이후의 말씀에서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 요셉에게는요, 네 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네 명의 아내를 얻었던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그 네 명의 아내 중에서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로서는 전체를 보면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요셉은 3명의 배다른 어머니 그리고 10명의 배다른 형들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가정을 이렇게 가계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어머니가 4명이고 어머니 밑에 있는 아들들이 각기 다양하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내 중에는 레아와 라헬의 시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바로 그들인데 빌하의 아들로서는 단과 납달리가 있었고 실바의 아들로는 갓과 아셀이 있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이 요셉을 소외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과 놀지 않고 오히려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과만 놀았습니다. 이들이 종들의 아들이어서 그런지 행실이 좋지 못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양들을 몰래 팔아먹기도 하고 또 양들을 돌본다고 그래놓고는 가서 뺑뺑 놀기만 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들의 그 과실, 그 잘못한 일을 이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요셉은 진실하고 올곧은 그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죠. 이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3절에도 더 사랑함으로 그리고 4절에도 더 사랑함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더구나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야곱은 이제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그 동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사랑을 마음으로만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채색옷이 굉장히 귀했다고 해요. 염색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사람에게만 입힐 수 있는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아들 요셉에게 요셉에게만 그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마음으로만 사랑했던 게 아니라 겉으로도 드러날 만큼 그 아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채색옷은 당시에 상속자를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은 다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유독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랑의 표시로 요셉에게는 일도 시키지 않았대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더 사랑받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대하는 말 한마디가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가시돋친말을 한 것이죠.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아서 왕따를 시킨 것이에요. 이런 시기심은 어머니 레아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레아는 믿음으로 시기심을 극복했지만 레아의 아들들은 그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37장 1절로 4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딱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편애와 그리고 요셉의 착각, 그리고 이 종의 아들들이 가졌던 반감이 이 야곱의 가문을, 그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편애하는 것은 곧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차별은 반드시 시기심을 유발하고, 그리고 그 시기심은 그것으로부터, 편애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로부터는 분리되고 소외되는 그런 아픔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제 며칠 뒤면 우리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이 되면은 또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 이 명절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어우러지니까 또 기쁘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또 가족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문득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하늘나라 가신 저희 할머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머님은 이북에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6.25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 남한으로 내려오시고 또 가족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님에게는 이북에 계실 때 그 전에,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말고 전에 이북에 계실 때 결혼해서 지냈던 그 남편과 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남편분은 이북에 남으시고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이쪽 이남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고모님들은 이제 6.25 전쟁이 마친 뒤에 이제 한국의 남한에 와서 이제 낳은 그런 자녀들이고, 이제 그 이북에 계실 때 결혼했던 그리고 낳았던 아드님, 그러니까 저하고는 성이 다른 큰아버님이 한 분 계신 거죠.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그 큰아버님 가정이 이렇게 이제 할머님을 만나러 오시고, 또 저희도 저희 이렇게 고모님들과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형제간들이 한 자리 모이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다가도 이제 명절 때 또 약주를 한 잔씩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큰아버님이 약주를 쫙 드시고 얼굴이 빨개지시면은 그때부터 섭섭한 이야기를 시작하셔요. 예, 아버님이 이제 다르고 또 이렇게 형제간들이 서로 이렇게 좋을 때는 잘 어울리다가도 뭔가 이렇게 탁 틀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꼭 그 아픈 상처가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제 기억에 저희 할머님이 늘 그 아드님, 그러니까 저희 가족하고는 성이 다르신 그 큰아버님을 너무 사랑했었어요. 왜냐하면 소외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분리된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늘 그 모습이 떠올라요. 이제 며칠 뒤면 저도 잠깐이지만 또 고향에 가서 큰아버님 가정을 만나고 또 저희 이렇게 친지들을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편애 또는 차별이 오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 속한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편애와 착각, 그리고 반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열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읽고 묵상하시면서 야곱의 입장에도 한번 서보시고,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도 한번 서보시고, 그리고 야곱,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차별받고 소외됐던 나머지 그 10명의 형제들의 입장에도 한번 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일 때 우리가 특별히 더 사랑하는 그런 자녀, 후손이 있는가 하면 또 아픈 손가락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차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족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오늘 나아가는 일터,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분열하고 차별짓고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소외된 분들을 더 보듬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래서 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7장 말씀을 이제 하루하루 묵상해 가면서 야곱의 족보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야곱을 택하시고 또 그의 역사를 통하여서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또 요셉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당시의 그 상황들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덜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런 시간 속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 무엇보다도 그 아픔을 싸미어주고 분리를 다시금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도구로 우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4번 봉사에 대해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릴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올해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주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붙들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2019년 2학기 말씀삼 성경대학 그리고 전도폭발훈련 16기 과정을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주 성결신학대학교 영성수련회 및 뉴욕 집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미국 시애틀 리누드 지역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북미 미션 센터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장례 광고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사교구 홍희정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윤중호 안수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건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이고 위로 및 입관 예배가 오늘 낮 1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4시 30분에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위로에 동참하실 분들은 예배 시간 20분 전에 교회 1층 앞마당에 오시면 함께 위로하고 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벽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살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또 새롭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올해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주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2학기 말씀삼 성경대학과 또 전도폭파훈련 16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과 더불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그리고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주성결신학교 영성수련회 그리고 뉴욕집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한가한 말씀 사경회를 우리가 미리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입니다라는 주제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어진 은혜를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먼저 우리가 은혜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또 북미 미션 센터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박성진 목사님, 한민정 사모님 그리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국제 정세 또 국내 정치 또 경제 모든 분야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